안녕하세요. 저는 ST에서 MCU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이승일 부장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STM32H7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H7은 기존의 M7 코어를 채택했던 F7 제품에 비해서 최대 퍼포먼스가 두 배 빨라진 제품입니다. 기존의 F7은 최대 동작 속도 200MHz에서 1000코어 마크 성능을 발휘했다라고 하면 이번 H7으로 가면서 최대 400MHz 동작에서 2010코어 마크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요, 이 코어텍스 M7 코어가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최대 동작 속도 400MHz에서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전류 소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을 주기 위해서 최신 네, 플래시 플랫폼인 40나노 공정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네, 런 모드의 동작 주파수당 소모 전류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로 여러 가지 향상된 IP들을 추가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일단 내부에 인베드드 된 램을 네, 1MB까지 네, 추가를 했습니다. 네, 기존 대비 상당히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램 용량만 커진 게 아니고 예, 이 에러 컬렉션 부분까지 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예, 이런 여러 가지 시큐리티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안정성 부분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번에 새로 채택된 페리페럴로는 14비트 ADC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ST에서는 기존 예, 12비트 SA 방식의 ADC에서 조금 더 예, 발전된 14비트 SA 방식의 ADC가 적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소모 전류도 이제 요즘 중요하기 때문에 예, 소모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메모리 버스 구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는 하나의 버스에서 동작하던 것을 세 개의 버스 도메인으로 나누어서 이제 동작상의 전류 소비도 훨씬 더 예, 플렉스블하게 줄일 수 있게끔 예,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도 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신의 피로로 하게 되는 FD캔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따 데모로 보여드릴 네, 크로마트라는 네, 그래픽 하드웨어 액셀레이터도 추가가 됐고요. 타이머도 네, 하이 레졸루션 타이머를 내장해서 여러 가지 네, 빠른 제어가 필요한 부분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타 나머지 예, 저전력 타이머나 그리고 아날로그 컴퍼레이터 그리고 네, 아날로그 오피앰프까지도 예,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예,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코어텍스 H7으로 예, 구현한 예,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H7 개발 보드에 네, 쿼드 SPI 시리얼 플래시 메모리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 4개의 각각의 네, MPEG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고요. 이 4개의 각각의 MPEG 동영상을 그 STM32H7이 네,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각각의 화면을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STM32H7에 내장된 JPEG 코덱을 사용해서 CPU 로드가 1% 2% 정도만 소비하면서도 이런 MPEG 디코딩을 원활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MPEG 화면을 예, 풀 화면에 예, 플레이를 하면서 25 프레임 퍼 세컨드로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예, MPEG 파일에 있는 예, 오디오 코덱 부분도 다 처리를 해서 예, 출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5프레임을 전체 화면으로 하는데도 예, 약 3-4%의 CPU 로드만이 걸리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하드웨어 JPEG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하드웨어 가속기를 끄게 되면 순수하게 이 모든 예, 연산과 처리를 네,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네, 저희 아무리 성능이 좋아진 H7이라고 하더라도 네, 전체 프레임 레이트가 15프레임 퍼 세컨드 정도로만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이때 CPU 전체 로드가 네, 거의 70%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 JPEG 디코더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동영상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큰 장점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STM32 H7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T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ST 대리점 혹은 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